아우. 벽은 완전 필수고 지형 처음 걸리는 지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주변에 이런 거나 이런 바다로 막혀 있으면 올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얘들이 빠르니까 일단 얘들로 정찰 먼저 합시다. 까뿡. 여기 다시 할게요. 지형 처음 걸리는 지형을 일단은 초보니까 고릅시다. 이번 지형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지형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방어하기도 쉽고 바로 밑에 철도 있고 철에 석유에 일단은 주요 자원들은 다 갖고 있는 지형이네요. 미치 제발. 미치 안 돼! 와, 이거 어렵네. 조금만 미스 나면 그냥 바로 그 도시가 작살이 나는구나. 한 곳만 뚫려도 좀비가 한 마리만 들어와도 텐트에 치는 순간부터 계속 증식을 미친 듯이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지형 같아요. 테크라우 룩아웃 타워? 테크 룩아웃 타워 익스팬디드 호라이즌 웨이즈 메일. 이거 알아? 룩아웃 타워 그레이트 뷰 레인지 디펜드 에니미스. 이 뭐 하는 거야? 디텍트 에니미스. 아, 적 발견하는 거구나. 오, 미치. 오. 슬슬 좀비 올 때가 됐는데. 온다. 0.8시간이 남았구만. 적군이 몰려온다! 수리해! 막아! 막았다! 외적의 침입을 물리쳤다! 이스트 막아! 뭐야? 스페이스바가 멈추는 거구나. 부셔진다! 막아! 좋았어. 설마 여기 막혀있는 여 부분도 뚫고 나와요? 동쪽에서 온다고 하면 여기가 뚫려요? 저 다 뚫려요? 마지막 웨이브는 동서남북에서 온다고요? 극혐이네.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맞겠다. 스나이퍼가 짱인 것 같은데? 스나이퍼 뭐 다 한 방 컸네. 스나이퍼가 지 혼자 다니면 약하네. 몸빵이 졸라 약해서 나중에 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은 이상은 혼자 나가겠다가 굴러가겠다. 이 왜? 놀스. 아, 미친, 저거 왜 돌아옴? 와, 이거 못 맞겠는데? 안 돼! 안 돼! 58일째 이렇게 흉노족에게 침략당했다. 대충 몇 판 더 해봤어요. 새벽에 골드 챙기죠. 골드 초반에 먹으면 좋은 점이 뭐냐, 바로 썸일.
목재소, 목재소를 바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목재소 그리고 텐트가 필요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텐트가 필요하면 텐트가 이제 음식이 부족해요. 그럼 음식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음식은 여기 초원이 이렇게 사뿐하게 톡 지어주면 이렇게 음식이 11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일단은 병사는 여기 패트롤 시켜주시고요. 좀비 중에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냥 이런 잠복 좀비는 상관이 없는데 하피 같은 게 있어요. 막 뛰어 벽 넘어오고 날아다니는 거 비슷한 좀비가 있는데 걔가 진짜 짜증나요. 초반에 병력 약할 때 갑자기 걔 있으면 막 훅훅 돌리거든요. 나중에 짜증나는 건 침 뱉는, 광역으로 침 뱉는 히드라 같은 놈. 셀 우드 너무 낮게 쳐주는 거 아니야? 사는 거는 100원인데 파는 거 55원이야 미친. 반값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딴 방식이 있어? 아니 어떻게 사는 게 100원인데 파는 게 5원이야? 양아치 아니야? 돈이 안 벌린다. 삥 뜯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서 내가 원한 걸 이룩할 수 없다니. 이게 무섭나요? 아니요. 처음에 무서울 줄 알았지만 그렇게 무서운 게임은 아닙니다. 내 자기 집이 뚫리기 시작하면 그만큼 무서운 게 없어. 아니 내가 이렇게 어떻게 지은 집인데. 내가 어떻게 지은 집인데. 무서워. 공포에 벌벌 떨어. 이 좀비 새끼들 와라! 이 녀석들 세 번째까지는 가뿐하게 막아주지. 발리스타 한 방에 막 세 명, 네 명씩 나가 떨어지는 거 봐. 광역딜이라서. 벽 1단계도 못 깼다. 계약하네. 근데 2단 공격부터 이제 600짜리 애가 와요. 체력 600짜리 애가 부먹 응? 아 왜 부먹 온다고요? 왜 뭐라고 들으셨어요? 부먹 온다는 거임? 남쪽이 너무 불안하다. 남쪽 한 단계 더 만듭시다. 한 겹을 attention building complete. 집중하세요.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집중하세요. 건물이 완성됐다고요. 나와라 카제트 만난쾌. 부금이 스산해졌다. 올 각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네. North 남쪽. 아니자 북쪽. 정은이 벽을 두드린다. 부모 새끼를 잡아! 좋아! 부모 새끼! 부모 조져! 개꿀. 빨리 태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제 2다운부터는 진짜 태코 업그레이드 해야 돼 무조건. 지금 솔직히 거의 임시로 막은 거고 이 게임 단축기가 바로 안 먹어서 짜증나. 조금 늦게 먹어요. 뭔가 단축기를 누르면 단축기가 입력됐네요 하면서 그쯤에 인식을 해. 와 미친. 와 하피 돈다. 아니 미친 2차로 빠져 포백 2차 전선으로 빠져 포백. 거의 뚫리겠는데? 맞으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싸워라! 안 돼! 멸망했다고 한다. 아! 57일차! 아, 어제도 똑같이 여기서 마감했는데. 잠깐만. 잠깐만!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뚫렸다. 안 돼! 까!
한번은 깹시다. 너무한 거. 오 느낌, 어 느낌, 어 느낌 좋아. 아 이거 어 느낌 좋은 각이야. 네,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뚫고 나가는,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이런 거 뚫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뚫고 1등을 해야 진정하게, 어? 진정하게 100위를 버텨야 내가 이제 오, 잘하는구나 그런, 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 안 그래요? 이런 걸 뚫고 1등을, 어? 이겨야 돼, 이런 걸 뚫고. 쇼크타워를 먼저 얻을까? 루시퍼를 한 마리 얻을까? 루시퍼 한 마리면 두 번째 웨이브는 그냥 막을 텐데. 루시퍼! 너를 위한 길이야! 네 번째 웨이브를 이렇게 수월하게 막다니. 루시퍼 아군한테 딜을 들어간다고요? 아이 미친놈아! 우리 팀 태워버리는데. 우리 팀을 태워버렸는데? 그냥 촉촉하게 타버릴 뻔했네. 어 미친. 어 잠깐만. 취소 안 돼? 이거 하나만 붙이려고 했는데? 아이템 보고 잠깐만. 강제 종료하면 세이브 돼 있겠죠? Nope. 에바야. 아이고 에바야. 이거 에바야. 이게 뭐야? 와 이거 병력으로 막아야 된다. 와 미친 이게 뭐야? 아 미치 개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자체 하드모드 해버렸잖아. 아니 무슨 강제 종료를 해도 저장을 해주는 갓겜이 있어? 이런 쓸데없는 갓겜이야. 와 막았는데 또 오게 생겼네. 50 며칠이네. 와 복구 다 했는데. 어 미친 벽 개판인데 이거. 제발 오른쪽으로 와라. 나노소면 이쪽으로 가야지. 제발. 우리 루시퍼 짱 간다. 그아 불태워. 루시퍼 짱. 죽을 때까지 싸워. 아.